안녕하세요, 리스입니다. 오늘도 겟레디 윗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공간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평소 생활 공간이랑 일이랑 너무 경계가 없어서 생활 패턴이 더 엉망이 되는 것 같아서 생활 공간과 작업 공간을 이렇게 분리했어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제가 다리를 데려왔잖아요. 다리가 이것저것 저의 촬영 소품이라든지 메이크업 브러쉬라든지 뭐 배경지라든지 저의 물건들을 너무 물어뜯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작업 공간을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작업 공간에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기초는 발라준 상태고 먼저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제가 리뉴얼 전 제품도 몇 번 써봤었거든요. 프라이머가 나쁘진 않은데 너무 매트해서 완전 건조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자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메이크업 전에 유분기와 수분기를 잡아주고 싶어서 이거를 사용을 할게요. 오늘 피부 상태가 별로 안 좋은 편이에요. 약간 이렇게 알레르기 같은 게 올라오고 이 눈두덩이 앞에도 막 작은 두드러기 수포 같은 것들이 막 올라와서 피곤할 때나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자주 이러고 또 생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피부 상태가 조금 좋진 않는데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를 확실히 이게 제형 자체는 크리미하고 촉촉한 느낌인데 문질러서 바르다 보면 되게 뻑뻑해지면서 이렇게 마르는 느낌이 생기면서 좀 건조해져요. 오늘은 베이스 전 단계가 유분감이 없을수록 좋아서 이 제품을 선택했어요. 건성분들은 살짝 건조하실 수도 있고 피부가 좀 되게 이렇게 뭔가 끈적보단 뻑뻑의 느낌? 코렉팅을 해줄게요. 요즘 제가 자주 사용하는 스틸라 코렉팅 팔레트. 코렉터들이 발색력이 약하면 그 코렉팅 기능이 조금 약해지고 그냥 피부톤만 밝혀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이거는 컬러 코렉터들이 발색이 되게 강해서 베이스 전 단계에서 코렉팅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컨실러가 커버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이 컨실러 부분을 사용해줄게요. 펌제 묻혀서 이 컬러는 되게 노란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 피부톤에 맞진 않긴 해요. 베이스 전에 얹어주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제 집이 되게 한적한 곳에 있거든요. 뭔가 진짜 딱 주거지역 같은 곳에 있어서 촬영을 할 때 소음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이 작업실은 조금 그것보다는 번화한 느낌의 동네에 있어서 방음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이사하기 전 집보다는 훨씬 낫죠. 거기는 정말 맨날 공사를 해서 너무 시끄러워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 사는 집이 크기도 적당히 마음에 들고 인테리어도 나쁘지 않아서 계속 살고 싶긴 한데 집 층수가 낮은 편이어가지고 다른 주변 건물들에 가려져서 햇빛이 되게 안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돼요. 저는 집 볼 때 중요한 게 채광 그리고 수압 인테리어 신축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채광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 집이 한쪽 방에만 빛이 잘 들어오고 거실이랑 다른 방은 거의 빛이 안 들어오는 편이어서 그게 너무 아쉬워요. 수압은 진짜 수압이 너무 낮으면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씻을 때도 오래 걸리고 변기 내려가는 것도 되게 뭔가 간당간당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방음. 제가 이사 오기 전 집에서는 정말 소음에 엄청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주변 공간에 공사를 하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봐요. 그리고 베이스는 이 메이크업 포에버
신제품이죠. 일상에서는 몇 번 사용을 해봤었어요. 장점과 단점이 정말 뚜렷한 제품이에요.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만큼 일반적인 팩트보다는 확실히 진짜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느낌이 들어요. 커버력도 있는 편이고 발색도 확실히 있는 편이고 이렇게 매트한 팩트 타입의 파운데이션이어서 따로 파우더를 하지 않아도 보송하고 제가 보송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 취향에 딱 부합하는. 문제는 저 같은 건성이신 분들은 기초 제품을 많이 얹고 이렇게 번들번들 거릴 정도로 많이 바르시잖아요. 그 상태에서 바르면 100% 뭉쳐요. 엄청 뭉치고 손가락으로 눌러주면 좀 펴지긴 하는데 뭉친 걸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기초 제품을 가볍게 바르고 바르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간단하게 사용하시기 정말 좋고, 아니면 저처럼 조금 기초를 바른 후에 시간을 뒀다가 좀 유분기를 살짝 제거해주고 바르시면 훨씬 나아요. 이렇게 파우더를 바르듯이 발리는데 커버력이 있고 진짜 보송해요. 촉감이 전혀 없는 완전 파우더 타입의 제품이어서 확실히 좋은 점은 파우더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서 시간이 단축돼요. 그 대신 조금 텁텁하게 발리긴 해요. 모공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약간 모공이 커버가 안 돼요. 파우더 타입이기 때문에 모공 속까지 바르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꽉꽉 눌러주면서 발라야 돼요. 벌써 뭉쳤어. 아, 덥다. 에어컨을 틀어야겠어. 저는 이거를 안 뭉치게 바르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도 간편하고 보송해서 그냥 뭉치는 걸 감안하고 바르기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또 약간 저는 덧바를수록 뭉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수정하긴 조금 힘들더라고요. 수정할 때는 약간 유분기가 올라오는 편이잖아요. 그 위를 눌러주면 그 유분기랑 뭉쳐가지고 수정 메이크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에 트윈 케이크 있잖아요. 저희 엄마가 옛날에 많이 사용하셨던 그런 건데 발색이 조금 강하게 발리는 팩트? 그게 이름이 트윈 케이크였는데 지금도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 보송해지기 때문에 이 위에는 컨실러를 얹기가 힘들거든요. 컨실러는 보통 리퀴드 타입이기 때문에 위에 컨실러를 얹기 어려워지니까 저처럼 이거를 바르기 전에 먼저 컨실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거를 좀 두껍게 커버를 해주셔도 되는데 그러면 좀 피부가 많이 텁텁해 보이거든요. 무게도 그냥 가볍게 이렇게 베이스를 끝냈어요. 제가 파운데이션은 얼굴 외곽에는 바르지 않아서 외곽에 살짝 유분기가 남아있거든요. 그거는 파우더로 얼굴 외곽만 유분기를 잡아봅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기 위한 겟레디윗미가 아니라 그냥 같이 메이크업하는 겟레디윗미이기 때문에 좀 요즘에 진한 메이크업을 안 해봐서 진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진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눈썹은 이 아나스타샤 좀 진하게 그려줄게요. 요즘 정말 메이크업을 잘 안 하거든요. 밖에도 안 나가고 그냥 사진 찍고 영상 찍을 때만 거의 메이크업을 해서 메이크업을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눈썹을 블랙 컬러로 진하게 채워줍니다. 저는 좀 제가 데일리 메이크업을 잘 안 하기도 하니까 데일리 메이크업 안 하면서 데일리 메이크업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뭔가 오순된 행동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일상에서 할 수 없는 메이크업 같은 거를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다음 뷰티 프로젝트를 찍어야 되는데 좀 아이디어가 고갈돼가지고 제가 예전에 슬럼프라고 했었잖아요. 슬럼프가 나아지질 않고 있어서 아이디어도 안 떠오르고 어떤 걸 해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뷰티 프로젝트 다음 프로젝트 메이크업을 준비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주제는 정한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소품도 다 구입을 해놨고 옷도 구입을 해놔서 메이크업 스케치? 시안만 준비를 하면 되는데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요. 큰일이에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극복되겠지 하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지금 슬럼프를 겪은 지 오래돼서
이 앞쪽은 살짝 이렇게 눈썹 결 방향대로 한번 빗어서 뭉친 부분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쉐딩을 해줄게요. 아멜리 핀업 블러썸. 에어컨 소리가 시끄럽게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 덥거든요. 저는 에어컨 체질이 아니어서 에어컨을 키면 너무 춥고 머리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또 에어컨을 안 키기에는 너무 더워서 여름만 되면 너무 괴로워요. 집에서 제가 잠깐잠깐씩 쓸 때는 괜찮은데 밖에 나가서 이런 어떤 건물 들어가거나 하면은 에어컨을 틀어놓잖아요. 그런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 너무 춥고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배탈도 나고 컨디션 자체가 갑자기 최악으로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름을 굉장히 힘들게 보내고 있어요. 그럴 때는 되게 힘든 게 몸은 너무 더운데 그런 배랑 손발은 너무 차가워. 이거 되게 더운데 추운 게 공존하는 느낌?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 체질의 문제인가? 이렇게 얼굴 중앙에 쉐딩을 하고 얼굴 외곽 쉐딩까지. 또 제가 늘 사용하는 신스틸러 진한 컬러로 턱 쉐딩을 조금 진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좀 쉐딩을 진하게 해줬어요. 그을린 듯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아, 또 춥다. 눈화장 전에 뷰러를 해줄게요. 제가 이것저것 뷰러를 몇 가지 사용해보면서 이 마키아주 뷰러가 제일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컬링도 잘 되고 시세이도 뷰러가 유명한데 이게 시세이도 라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시세이도라고 써있는 뷰러보다 이 마키아주 뷰러가 더 컬링이 잘 돼요. 제 눈 모양에도 딱 잘 맞는 것 같아요. 부분 뷰러로 앞쪽과 언더를 찍어줍니다. 이렇게 속눈썹도 컬링해줬고 눈썹만 진해서 되게 짠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은 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메이크업을 할 겁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구입했다고 올렸던 사진이 있는데 그 구입한 후로 이거를 겟레드 입미 때 쓰려고 지금까지 안 써보고 있었어요. 오늘 한번 사용을 하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한정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안 팔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어반디케이는 이렇게 한정 팔레트를 가끔씩 내놓는데 되게 예쁜데 한정이어서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서 이렇게 자꾸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엄청나지 않습니까? 컬러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흔하지 않은 컬러들이에요. 되게 좀 일상에서 쓰기에는 진한 컬러들이 많은데 저는 또 이런 컬러들을 환장을 하죠. 오렌지 카키 메이크업. 카키 오렌지 메이크업. 일단 눈두덩에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해서 좀 눈에 음영감을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게 종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딱한 플라스틱이어서 생각보다 퀄리티도 되게 좋아요. 얇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진한 컬러들이 너무 피부에 동떨어져 보이지 않게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라서 넓은 영역에 퍼트리듯 발라주는 게 좋아요. 살짝 더 진하고 오렌지빛이 도는 컬러로 음영을 더해줍니다. 오반디케이는 진짜 팔레트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컬러 구성도 항상 색다르고 섀도우 퀄리티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팔레트마다 되게 뚜렷한 컨셉이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아요. 오반디케이는 정말 제품들을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진한 딥 브라운 컬러로 음영을 더해줄게요. 좀 음영의 모양을 잡아줄게요. 약간 아이오를 잡아주면서 이렇게 약간 눈 뒤쪽에 아이오 라인 잡아주듯이 음영을 주고 싶을 때는 눈 끝 라인에 맞춰서 세로로 음영을 이렇게 주시고 그거를 약간 세모꼴 모양으로 밑이 넓고 위로 갈수록 좁게 그런 식으로 음영을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둥글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아이올 라인을 따라 휘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음영을 주시면 쉽고 예쁘게 모양이 나옵니다. 아, 너무 배가 고픈데 계속 꼬르륵거려가지고 녹음술에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앞쪽도
완전 중앙은 이어지는 느낌이 확실히 안 들게끔 연하게 풀어주고 이 앞쪽과 뒤쪽 위주로 음영해줍니다. 언더 뒤쪽에도 진한 음영을 줄게요. 이게 진한 컬러를 사용하면 보통 가루날림이 좀 심한 제품들은 이렇게 눈 밑에 떨어져서 닦아내면 이렇게 검은 선들이 막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한 컬러 사용하는데 가루날림이 거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 카키 컬러를 사용해서 눈에 카키 빛을 더해줄게요. 보통 카키 섀도우들은 카키 빛이 딱 정확하게 발색이 안 되고 베이스에 있는 블랙 컬러랑 카키 빛의 펄이랑 좀 따로 노르게 발색이 되거나 약간 발색했을 때는 카키 빛이 잘 안 나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거는 보이는 그대로 되게 발색력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진하지 않게 눈 가운데. 사실 이런 브라운 계열과 카키색은 정말 저에게 안 어울리는 컬러여서 그리고 오렌지 컬러도 안 어울리는 컬러여서 오늘 메이크업이 되게 붕 떠 보이고 안 어울릴 테지만 시도한다는 것에 의의를 둬서 색감 너무 예쁜데 영상에서 색감이 잡힐지 모르겠어. 영상을 찍으면 이런 약간 되게 오묘한 색감이나 코랄색, 퍼플 이런 컬러들이 되게 카메라에 안 잡히거든요. 이렇게 영상 색감 보정할 때 정말 힘든 점이 이 피부톤은 어둡게 찍히면서 이 컬러 자체는 날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피부톤에 맞추자니 컬러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또 컬러의 기준을 맞추자니 제 피부가 완전 어둡게 색감이 이상하게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색감을 굉장히 보여드리기가 힘들긴 한데 색감이 엄청 묘하고 예뻐요. 펄감은 작은 편인데 골드펄이 들어있어요. 골드빛으로 반짝이면서 살짝 초록빛이 돌면서 주변에 브라운 컬러로 이어지니까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제가 옛날부터 카키 섀도우를 되게 좋아해서 자주 사용했었거든요. 카키랑 오렌지 조합을 되게 좋아해요. 이런 카키빛으로 전체 음영을 잡아주고 오렌지 컬러로 포인트 주는 메이크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블랙 컬러를 사용해서 조금 더 진한 음영을 살짝만 줄게요. 뒤쪽에만 조금 밝은색 쉬머한 아이보리 컬러로 눈에 하이라이트를 줄게요. 앞머리랑 언더 앞쪽 콧대와 눈 앞머리 사이에 움푹 패인 라인을 따라서 하이라이트를 살짝 줍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진짜 자주 사용하는 더샘 입덕주의 화이트 있잖아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깨졌다고 올렸었는데 빨리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까먹고 있었어요. 이게 예전에도 한번 깨졌는데 그냥 꾹꾹 눌러서 담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대로 떨어뜨려서 완전 박살이 났는데 막 물건 쌓여있는데 위에 떨어진 거여서 먼지가 많이 들어가서 다시 담아놓지 않고 버렸어요. 오렌지 컬러를 사용해서 눈 언더에 포인트를 줄게요. 이렇게 좁고 납작한 라이너 브러쉬 같은 걸로 좁은 영역에 발라줍니다. 이렇게 언더에 이 언더 중앙에서 뒤쪽으로 이어지게. 저 이 오렌지랑 카키 컬러 조합 너무 좋아요. 좀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 조합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약간 빈티지한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진짜 안 어울리는 컬러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살짝 빛바랜 골드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살짝 색감을 더해줄게요. 초록빛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서 골드빛을 줍니다. 이 컬러를 살짝 더해주니까 누런 빛의 카키 컬러로 변해요.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이 브러쉬 라이너를 사용해서 그려보는 걸 도전해볼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는 거의 젤 펜슬을 사용하잖아요. 스무스하면서 그리고 나서 정리하기도 좀 쉬운 타입의 제형인 제품들을 즐겨 사용하는데 이 브러쉬 라이너는 모양이 선명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근데 뭔가 오늘은 사용을 해보고 싶어요. 이 클리오 킬블랙 이런 걸로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울 때는 점 찍듯 도트 찍듯이 주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그리듯이 왔다 갔다 하면 사이사이에 속눈썹들이 있기 때문에 속눈썹에 잉크가 묻기도 하고 잉크가 묻으면서 다른 곳에 묻어서 눈화장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 찍듯이 차근차근. 말을 할 수가 없어. 실수할까. 이렇게 브러쉬 라이너로 그리면 너무 선명하게 칼처럼 딱 떨어져서 그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아이라인을 좀 블렌딩하는 걸 좋아해서. 옛날에는 진짜 리퀴드 라이너만 사용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펜슬 타입만 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렸습니다. 땀나. 이걸로 앞 트임 라인도 그려줄게. 이 라이너로는 선명하게밖에 안 그려지니까 이 앞 트임 라인에 음영을 못 주거든요. 진한 섀도우로 이 부분을 블렌딩 해주면서 음영을 보여줄게요. 이 아이라인 가장자리도 섀도우로 살짝 덮어주면서 음영을 더해서 그려줍니다. 이 리퀴드 라이너는 약간 피부 위에 덮신다는 느낌이 있어서 답답하고 좀 뻣뻣한 느낌이 있어요.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이거를 붙이면 너무 과해 보일까? 하지만 오늘 진한 메이크업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속눈썹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속눈썹들은 끝으로 갈수록 되게 얇게 빠져서 진짜 사람 속눈썹처럼 모양이 다듬어져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뚝 잘라놓은 것처럼 끊겨있어서 더 진한 느낌이 있죠. 밖에 비 오나 봐. 접착제를 발라줘. 저는 메이크업 과정 중에서 하이라이터 다음으로 속눈썹 붙이는 걸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줬습니다. 아까 사용했던 브러쉬 라이너로 이 접착된 부분을 채워줍니다. 얘는 속눈썹과 함께 잡아서 꾹. 인조 속눈썹은 사람의 속눈썹보다 약하기 때문에 너무 힘줘서 눌러버리면 속눈썹 각도가 확 꺾여버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마스카라도 이번에 새로 구입한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듀얼 마스카라. 한쪽에는 이렇게 일반 큰 마스카라가 있고 이쪽에는 이렇게 작은 마스카라가 있어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언더 마스카라를 하는 걸 좋아해서 제가 인스타에 샀다고 올렸었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몇 번 사용을 해봤어요. 에뛰드 마스카라는 보통 다 평타는 치기 때문에 큰 단점은 없었고요. 제가 전에 자주 사용하던 컬픽스 마스카라는 그 특유의 너무 굳어서 뻣뻣한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 느낌이 없어요. 건조된 후에도 부드러운 편인데 컬픽스 마스카라가 확실히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좀 더 지속력이 더 좋긴 한 것 같아요. 굳이 단점을 꼽자면 이 작은 언더 마스카라 부분이 너무 액이 조금씩 묻어나와서 별로 이렇게 발라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이걸 바르다 보면 답답해서 큰 부분으로 바르게 되는? 이걸로는 약간 눈썹 결 살리긴 좀 좋은 것 같아요. 뿌리 쪽을. 근데 이거는 좀 사용감이 별로 안 좋은 게 이게 무슨 재질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좀 탄력이 있는 텅텅한 소리가 나서 좀 뭔가 사용감이 별로 안 좋아요. 마스카라 자체의 큰 단점은 아니기 때문에 컬픽스 마스카라가 좋냐 이게 좋냐 하면은 좀 고르기가 어려운데 저는 컬픽스 마스카라가 이런 형태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컬픽스 마스카라가 조금 더 발리는 건 그게 더 예쁘게 발리는 것 같아요, 저는. 한올한올 꼼꼼히 바르기는 좋은데 진하게 볼륨감은 안 생겨요. 면봉을 라이터로 지져서 컬링을 살짝 줄게요. 이 큰 마스카라 부분으로 언더에 볼륨감을 더해줍니다.
시크를 발라줄게요. 에스티로더 작은 스펀지로. 크림 타입의 치크는 이런 좀 작은 퍼프로 바르면 좀 더 깔끔하고 균일하게 바를 수 있어요. 이렇게 치크도 했고. 아, 이 앞머리 거슬려 죽겠네. 이게 제가 앞머리를 자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짧은 앞머리들이 생겼어요. 다리가 잘 때 앞머리를 씹어먹었나? 다리가 제 머리를 잘 씹어먹거든요. 입술을 발라볼게요. 립 크러쉬 매트. 이거는 좀 구입한 지 꽤 됐는데 뭔가 자주 손이 안 가는 것 같아. 너무 누런가? 입는 속도가 빠르고 블렌딩을 하고 싶어서 블렌딩이 잘 안 돼. 약간 이렇게 끈적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이 자주 안 갔구나. 이 쓰리 컨셉 아이즈. 이 팁브러쉬랑 블렌딩하는 게 되게 잘 되거든요. 손가락보다 섬세하게 바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발랐는데 너무 생각보다 오렌지빛이 강해서 살짝 더 톤 다운된 브라운빛을 더해줘야 될 것 같아요. 브라운이라고 말하죠. 정샘물 마스카라. 아니, 정샘물 립스틱. 이게 진짜 완전 브라운색이거든요? 이거를 살짝 덧발라서 블렌딩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 살짝 누드립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나름 독특한 색감이 된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요. 하이라이터도 새로 구입한 제품을 써보려고 해요. 에뛰드 인생템이라고 말씀드렸던 얼굴선 브라이트너가 단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 나온 걸 한번 사봤는데 어떨까 싶네요. 아니 왜 멀쩡하게 잘 쓰고 있는 좋은 제품을 그렇게 단종시키는지 모르겠어. 워너비 페이스랑 비슷한 색감은 없는 것 같아요. 이 골드 컬러에 가깝긴 한데 이것보다는 좀 색깔이 달라요. 워너비 페이스가 진짜 입자가 곱고 엄청 뽀얗고 되게 은은한 광이 나거든요. 조금 더 살짝 피치빛이 가미된 아이보리? 이 컬러가 조금 더 칙칙한 느낌이에요. 펄감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워너비 페이스보다는 훨씬 펄감이 좀 강하고 큰 편이에요. 그냥 저냥 평범한 하이라이터. 저처럼 입술 라인 밖으로 오버해서 번진 듯이 블렌딩 하시는 분들은 입술산에 하이라이터를 해주시면 이 되게 모호하게 변한 입술 모양이 조금 입술산이 돋보이게 되면서 좀 입술 모양이 딱 잡히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를 하고 안 하고가 이목구비 차이가 되게 나 보여요. 저는 그리고 여기에 하이라이터 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눈썹 결을 살려주고 싶어요. 마스카라에서 이 언더 부분을 사용해서 눈썹 결을 살려줄게. 눈썹에 바르긴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과하게 안 발려서.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렌즈를 뭘 낄까요? 이 두 개 중에 고민 중인데 한쪽씩 껴봐야겠어. 렌즈타운 라임팜 라임 그레이 컬러인데요. 살짝 핫핏빛이 날 것 같아. 그레이인데 그레이 느낌이 없고 연두빛이 많이 도네요. 한쪽에는 오렌지 심포니 그린. 이거는 약간 외곽이 안 선명한 자연스러운 컬러면 이거는 살짝 외곽 라인이 있는 편이에요. 확실히 이쪽이 직경이 더 크죠? 저는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오늘은 완전 가을 메이크업이 돼버렸어. 완전 칙칙한 빈티지한 느낌의 컬러가 됐는데 제가 좋아하는 색감이라서 마음에는 들어요. 되게 마음에 드는데? 그럼 저는 옷을 갈아입고 머리도 하고 오겠습니다. 머리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왔습니다.
나가려고 한 메이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옷을 이런 걸 입었어요. 옷을 화려한 걸 입은 김에 귀걸이도 좀 화려한 걸 껴봐야겠어. 이러니까 무슨 파티 가는 메이크업 같아. 준비를 끝냈습니다. 어디 나가지는 않을 거지만 저는 준비를 끝냈으니까 이제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